종우 형 뭐하매? 수업 늦지 크나? 빨리 없어. 오늘 무슨 수업을 받으러 가냐고요? 현장엔 이번에는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우주를 향해 꿈을 펼칠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대한민국의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인공위성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우주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제주대 산학협력관에서는 7월 1일부터 3주 동안 우주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별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잠깐만. 한글이 하나도 없네, 여기 보니까. 네, 영어입니다, 이제. 이야, 세상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위성 데이터를 받고 이것을 저희가 나눠가지고 이미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이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나눠진 거 보니까 뭐 조가 나눠진 거예요? 아, 네, 조가 나눠져서 그 조별로 같은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의 임무는 뭡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그 해독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딩도 배워보고 조금 더 전공을 심화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추적소와 천문연의 전파천문대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비롯해서 대학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는 강좌들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 연구원들의 수준 높은 강의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들이 있던데 네네. 지금 방학 아닌가요? 네, 방학입니다. 방학인데 왜 여기서 지금 뭐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중요했길래 하얀 건 칠판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대체? 위성이 올라가서 네. 지구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죠.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사진 찍으면 이게 그림 파일로 탁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 JPG 파일로 딱 오면은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 위성이 던져주는 데이터는 01, 01, 01 디지털 데이터만 내려옵니다. 오. 아셨어요? 와, 소름. 예, 그러면 사진 전송인 줄 알았더니 예. 숫자였구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 사진으로 나오게 해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교육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은 위성 제작과 운영에 대해 배우고 난 후에 직접 위성과 수신 안테나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고가의 위성을 체험해보는 소중한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이게 혹시 얼마신 것 같으세요, 이게? 요거요? 네. 요거 한 3만 원? 이게 아파트 한 채입니다, 지금. 하나가. 진짜로 정확히 두 개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거든요, 두 개. 와.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비싸고 실제로 우주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바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우주연구원에서는 캔위성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깡통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주로 날진 않지만 이것을 뭐 드론이나 아니면은 로켓을 달아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이런 도구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걸 네. 이제 우주로 날릴 건데.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캔위성을 만들었다. 정답입니다. 이야, 훌륭합니다. 프로그램이 완료가 될 때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우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역량이 올라가기를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 학교 단위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주와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 학생들이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종사를 해가지고 우주기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도로 이제 육성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안테나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저기 안테나예요. 아, 종호 형 멀미스가. 아, 늦지 크라. 빨리 없어. 빨리 없어. 빨리 없어. 아니, 잠깐만. 나한테 왜 연락을 안 주는 거야, 보니까. 발표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 같이 가.
학생들이 저를 재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3주간의 모든 교육이 끝나고 학생들의 최종 발표회가 곧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자,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반인데. 네네. 야, 이 시간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3주간의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큰 결진의 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발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3주 동안의 핵심 실습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실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캐니성 제작 실습. 네. 두 번째가 위성 수신 안테나를 제작해서 영상을 다운받는 실습. 네. 세 번째가 다운받은 지상 위성 데이터를 디코딩,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서 네. 다시 영상으로 만드는 그 세 개 실습을 학생들이 한 사람, 팀당 한 사람이 각각 맡아서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했고 이해했고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총 15분 네. 동안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요 3주간의 교육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곧 3주간의 결실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 발표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우리 조 일단은 뭐 이름 공개면 조 이름 뭐예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르죠? 뭐가 달라요? 저희 그냥 성격도 다 다르고 네. 제 과도 다르고 그리고 어딘가에 목표에 다 다르자 해가지고 다 다르죠. 그래서 이름이 히어로예요, 히어로.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결과 발표 날이에요. 네. 자, 빠르게 소감 한마디씩. 아, 너무 행복합니다. 몹시 설렙니다. 다소 떨립니다. 두근두근 됩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3주 어떤 걸 좀 느꼈을까요? 일단은 빡빡했지만 좀 그래도 다 같이 하니까 좀 힘든 것도 다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협동을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힘든 점도 많았지만 팀원들의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우리 팀원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사랑합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발표 준비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이 발표회장에 선 학생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3주간의 배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3주간의 과정을 이제 딱 요약해서 나왔어요. 네. 어땠어요? 뭘 느꼈습니까? 일단 학기보다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거의 하루에 4시간씩 자가면서 계속 준비하고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조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아하. 그런 조원들 정말 등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맞아. 것 같습니다. 3주면은 야 이번 전우회가 형성이 될 정도니까 맞아요. 전우회가 그죠? 네. 전우회가 생겨요. 아 저는 사실 이제 취업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서 그래도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또 취업한 쪽이 항공우주 쪽이라서 제가 더 항공우주 쪽으로 다른 교육도 듣고 네, 그렇게 발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대상은 3D조입니다. 3주간 여정을 통해 한껏 성장한 미래의 우주 인재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 우주 산업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입사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면 위성의 구조 설계나 그 열 지역의 분야에서 좀 일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원래는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쪽 길이 맞는지 제가 적성이 맞는지 제가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우주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주산업이 되게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 우주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3주간의 일정으로 여기서 더욱더 힘차게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우주 세계로 제주로!